자, 오늘은 삼겹살 간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겹살 600g, 기절 안 가요? 맛있어서 이게 뭐 기절까지. 오늘 비법은 쌍화탕입니다. 물 600ml에 쌍화탕 한 병. 자, 이렇게 해서 삶으면 잡내를 싹 잡아줍니다. 생강 쌍화탕이에요. 대파 한 뿌리. 내가 기름기를 좀 빼주고 한 5분만 삶아서 그렇게 할게요. 자, 5분 됐습니다. 건져줄게요. 전분가루를 무기를 거기다 빼야 돼요. 전분가루 이제 채소만 하면 돼요. 얘가 막 바삭바삭하고 좋지. 고기에 입혀진 전분가루보다 엄마 손에 입혀진 전분가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기름 넣어주시고요. 마늘 3통 노릇노릇 튀기면 낼게요. 튀기지 빠지게. 맛술 세선탕. 조차 2스푼. 조차 있는가? 장미 1스푼. 네, 그럼 이제 이것을 넣습니다. 그래야 돼. 3티스푼. 3티스푼. 이렇게 하면 조금 매운 맛이 난다. 안 먹어봐. 매운 거 왜 먹어? 아, 큰 거 먹고 싶다고! 됐나? 맛있어. 간도 됐지? 땀. 맛있게 생겼어, 내가 봐도. 파김치 담았는 거하고 제가 길른 상추나 자, 이제 시식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이랑 마늘이랑 고기만 먹어보고. 맛있어. 너무 맛있다. 상추도 제가 직접 길른 거고, 요거 파김치 담은 걸로. 와, 고기랑 맛있어. 빠서 먹으면 담겠다, 진짜. 다 온 거야, 이거. 파김치랑. 같이 먹기 좋아, 딱 맞지? 진짜 한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같이 먹으니까. 그치? 그리고 깻잎이랑 너무 맛있어. 바람도 시질하지.
아직 살아있는데요, 저? 인정이 진하다. 그래. 이영지읒. 이영지읒. 인정. 인정. 파김치도 담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파김치. 물이 다 먹은 지 한 통 남았어요. 두 통 남았는데. 너무 조화가 잘 맞는다, 이제.